나스트로비의 키키오 펑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 1월 25일이고요. 시간은 오전 8시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8시 55분에 이제 종점까지 20분, 30분 걸어가서 버스 타고 이제 원주에 신림역이라고 간이역이 있어요. 그래서 간이역에서 신림에서 충북 제천 가는 걸 타고 제천에서 다시 안동 가는 걸 타서 여자친구 보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친구 소개받고 제 후배 같이 대학교 대학원 때 축구부 했던 후배를 만나서 넷이 놀기로 했어요. 그래서 소개하고 소개받는 자리로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고 이곳이 제가 지내는 곳인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지내고 있고 운동을 가려고 해도 똑같아요. 운동을 가려고 해도 지금 종점까지 한 20분 걸어가서 버스 타고 원주 시내까지 30분 정도 가고 거기서도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탈 한 50분? 1시간 정도 걸리죠. 그렇게 요즘 생활하고 있고요. 오늘 딱 보니까 제가 춘천에서 제천으로 내려온 지 3달째 됐어요. 3달 동안 이제 너무 많은 일도 있었고 다 아시겠지만 뭐 시험도 있었고 떨어짐도 있었고 여자친구를 안녕 여자친구를 사귀기도 했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다시 시작한 지도 이제 3개월 만에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확실히 운동을 쉬고 하다 보니까 무게는 이전에 원RM 치던 것보다 줄었어요. 그렇게 크게 줄진 않아요. 제가 1주차 때 벤치프레스 원래 원RM이 110kg인데 80kg까지 이제 수행 연습을 했는데 들리긴 들립니다. 들리고 그러니까 대략 80% 정도 원RM의 80%는 세 달을 쉬어도 들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쿼트도 170kg까지 했었는데 이번엔 장비 없이 140kg까지 성공을 했었고 데드리프트도 원래는 195kg인데 근데 145kg까지만 도전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친하지 않은 헬스장에서 땅 데드는 눈치가 보입니다. 그쵸. 아직 새로 간 운동하는 곳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나 스몰 데드리프트를 해도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번 해보긴 했는데 145kg 스트렝스 훈련을 했고 원래 195kg이었잖아요 원RM이. 그거에 이제 80에서 90% 강도를 조절을 하다 보니까 원RM을 170kg으로 수정을 해서 170kg에 이제 85%, 그러니까 145kg이거든요. 이제 그걸로 연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스트렝스 훈련하는 기본적인 연습 프로그램은 지멘들러 531을 참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TJ 스트렝스 태조님이 시트 올려주신 걸 가지고 제 나름대로 스트렝스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주차는 원RM의 80%의 무게, 두 번째는 이제 85, 세 번째 주는 90, 네 번째 주는 95,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는 60% 무게로 디로딩을 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한 8개월 전? 뭐 한 6개월 전? 요 영상 보시면 제 스트렝스도 한 50kg 정도 증가가 되었고 이제 많은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이렇게 해보고 다음에 이게 효과가 없으면 이제 다른 선형 프로그램이라든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너무 시려서 확실히 제천이 시골이다 보니까 제천 중에 시골에 살다 보니까 많이 춥네요. 춥고 이제 저도 연구사 시험이 이제 경기도 이제 석사 전형 환경 연구사 시험이 한 세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최우선으로 하고 운동은 주 3회만 딱 하기로 했습니다. 주 3회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를 하기로 했고 기본적으로 벤치 스쿼트 데드리프트는
스트렝스 훈련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보조 운동은 이제 근비대 훈련으로 해서 자극 위주로 하고 있는데 뭐 많은 효과를 보는 것 같고, 시험이 끝나고 6월쯤 되면 이제 한 번 더 다이어트 도전해야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제 제천 라이프가 잘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없어서 브이로그 찍기도 괜찮네요. 좀 이따 브이로그 때 안동 한번 소개해드리고 두더지도 한번 잡아보려고요. 제 두더지 제 후배랑 내기를 좀 많이 해서 두더지 잡는 영상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트로비에.